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11일부터 오입금 복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인하에 나섭니다. 업비트는 이번 오입금 수수료 인하가 기술적 업그레이드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입금 복구 프로세스 최적화 진행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오입금 복구가 가능해지는 등 수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서비스 초기보다 복구 가능한 오입금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되는 중입니다. 오입금 복구 수수료는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입금 복구 수수료 유형입니다. 또한 NXT, Burst, DCT, XEL, EOS, IQ, EOS DEC, XRP, XEM, ARDR, IGNIS, SBD, STEM, XLM 등은 2차 주소 오류에 해당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수수료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책정된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블록체인 네트워크 혹은 암호화폐 자체 문제로 인한 오입금 복구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향후 다른 오입금 유형도 추가해 서비스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형 추가가 이뤄지면 업비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인데요. 오입금 복구 가능 소요 시간은 유형에 따라 5영업일, 월 1회로 나눠집니다.